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한동안 너무 쉬었죠? 너무 쉬었어. 너무 쉬니까 오래간만 하려니까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다시 불끈불끈 힘을 내서 좀 더 열심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이거 열심히 안 해주시면 힘이 안 나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영상 들어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것은 제가 항상 디자인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는 원단을 고르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원단을 먼저 골랐어요. 원단을 먼저 고르고 너무 예쁜 원단을 제가 한 많이는 못하고 브랜드에서 좀 남은 원단을 좀 구했어요. 근데 원단이 면 원단에 약간 실버 약 자수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끝부분에 스카랩이라고 하는 요 볼록볼록하는 요런 부분 스카랩 부분까지도 너무 예쁜 원단을 양쪽으로 있어요. 양쪽으로 있는 원단을 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걸로 뭘 만드는지 보여드릴까라고 하다가 이걸로 스커트를 만들까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스커트를 셔링을 잡고 스커트를 밑에를 레이스로 해서 스커트를 만들까 그러다가 이왕이면 같은 양으로 원피스를 만드는 걸 보여드리자 라고 해서 제가 요런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만들기 쉬우면서 원단이 고급스럽다 보니까 너무 예뻐요. 제가 만들어 놨더니 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심플한데 고급스럽지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미싱이 좀 제가 약하다, 옷 만들기를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원단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냥 옆에 받고 어깨 받고 여기 부분 처리만 하면 간단하기 때문에 좀 더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이 원피스, 자수 원피스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자, 패턴은 굉장히 쉬운데 영상이 길기 때문에 패턴은 내일 올려 드릴게요. 간단한 패턴이지만 어깨 부분, 소매 부분에 셔링 잡아가지고 만드는 패턴 제가 내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패턴을 직접 뜨실 줄 아시는 분들은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떠보시기 바라고요. 나는 립바 패턴을 못 떠요. 뭐라고 하는지 립바가 말하는 게 하나도 안 들어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무료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요 밑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에그모드에 가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만드는 것부터 제가 오늘은 만드는 것을 자 간략하게끔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만들기 할 때 1 뭐죠? 자, 그렇죠. 재단을 먼저 할 건데 첫 번째는 1, 재단을 한다잖아요. 자, 원단이 오늘 재단을 한 원단은 영상에서 지금 잠깐 보시는 것처럼 결이 푸서결로 해요. 식서결이 아니라 보통은 우리가 식서결이라고 해서 한 마, 두 마, 세 마 뭐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스카랩, 요 자수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푸서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밑에가 이렇게 가서 위에 부분 이렇게 가서 또 위에 부분 여기 있으니까 요 위에 부분으로는 소매를 뜰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매를 위에 부분 뜨고 위에 소매 밑으로 자수가 끝나는 부분서부터 해가지고 쭉 원피스 기장을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패턴을 놓은 것처럼 앞판 하나 뜨고 접어서 그 위에다가 소매 하나 뜰 거예요. 또 접어가지고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하면서 뒤 지퍼를 넣었어요. 근데 뒤 지퍼를 넣는 걸 잘 모르신 분들은 앞판 뒷판 그냥 박아가지고 쑥 하고 머리만 조금 더 파시든지 아니 머리가 지금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게 머리를 쑥 해서 뒤 지퍼 없이도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나는 지퍼를 달 줄 알아요. 그러면 한번 달아서 뒷부분에 조금 허리 부분을 좀 들어가게끔 해서 만들어 입으시면 되고 난 지퍼를 아직 만드는 걸 못 봤어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박스로 그냥 슉 하고 입을 수 있도록 재단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재단이 됐어요. 두 번째는 뭐죠? 항상 저 립바가 강조하는데 이 순서는 옷 만드는 순서는 똑같아요. 첫 번째가 재단을 한다. 두 번째가 늘어나는 곳에 심지나 다대테이프를 붙여줘라. 자, 두 번째가 심지나 다대테이프 붙일 거예요.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어디가 늘어나면 안 되죠? 그렇죠. 네크가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네크에 다대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깨 부분도 늘어나면 안 돼요. 어깨도 늘어나면 안 되는데
어깨를 앞판 뒷판을 붙이지 마세요. 앞판 뒷판을 붙이면은 다대테이프 때문에 너무 두꺼워져요. 앞에만 다대테이프를 붙여주시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다대테이프를 붙이세요 그러면 어디다가,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 부분에 시접 부분에만 1cm 정도만 붙여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럴 때는 자 이거를 꼭 명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대테이프를 붙이고 난 다음에는 스티치가 한 번은 지나가야 된다. 자 다대테이프를 제가 접착이지만 붙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미싱이 한 번도 안 지나가면은 세탁을 하고 난다면은 다대테이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대테이프를 붙이는 곳에 잘 생각해 보세요. 스티치가 지나가면 돼요. 자 어깨 부분은, 그래서 어깨 부분은 박히는 데다가 끝부분 시접 끝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박히는 데다가 다대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거고, 앞에 네크에서는 시접에다 붙여주시는 거. 립바. 그런데 시접에다 붙이면 시접 바깥으로 지금 스티치를 미싱 봉제를 할 건데 어떻게 거기에 스티치가 지나가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접을 여기를 안단하고 몸판하고 박은 다음에 한쪽으로 시접을 넘긴 다음에 시접 스티치, 시접을 위해서 0.3mm 정도를 때려줘요. 그때에 다대테이프의 스티치가 지나가게끔 되기 때문에 네크하고 뒷목하고 앞목에는 시접 1cm로 준 그 곳에다 다대테이프를 붙여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단 어깨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암홀 부분의 윗부분만 다대테이프를 한 5cm, 6cm를 붙여줬어요. 왜 붙였냐면 지금 소매가 샤링을 잡히는 데를 하다 보면은 몸판이 우는 현상처럼 쪼글쪼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다대테이프를 붙였어요. 자, 그런데 다대테이프를 붙였는데 어디다가? 박히는 데다가 얘네는 붙여줘야 돼요. 그렇죠? 영상 보시는 것처럼 시접이 지나가는 데다가 다대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뒷부분에 만약에 지퍼를 넣는다 그러면은 뒷부분에다가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옆주머니를, 제가 패턴에는 여러분들에게 나가는 패턴은 옆주머니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오늘 만드는 거는 옆주머니를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안 넣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원피스이기 때문에 옆주머니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옆주머니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 옆주머니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자 두 번까지 갔어요. 첫 번째 재단한다. 두 번째 늘어나는 곳에는 다대테이프나 심지를 붙여준다. 자,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디테일이 있으면 디테일을 만들어준다. 아웃 포켓이든지 사이드 포켓이든지 원하는 걸 할 때는 먼저 주머니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디테일이 있으면 디테일을 만들어줬어요. 자, 이렇게 디테일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봉제를 할 거예요. 어깨에 박고 옆선을 딱 박아주시는 거예요. 안단도 마찬가지로 어깨, 옆선을 박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네크를 연결할 거예요. 안단을 연결할 거예요. 안단을 쭉,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안단을 딱 핀이든지 이렇게 집게를 딱 사용해서 안단을 딱 연결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미싱을 딱 맞춰가지고 쫙 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끝부분에는 이렇게 박았어요. 그 다음에 낫지, 가위로 끝부분, 박은 데 끝부분까지가 딱 놔주시고 살짝만 당겨가지고 뒤집은 다음에 시접 스티치,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 시접 스티치를 꼭 때려야지만 옷이 굉장히 예쁘게 여기가 네크가 나와요. 그냥 시접 스티치를 안 때리면 여기 끝이 흔히 공장 용어는 고러시라고 하는데 고러시가 잘 안 되면 옷이 굉장히 안 예뻐지기 때문에 꼭 시접 스티치, 그 다음에 네크를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주신 다음에 안단하고 몸판하고 이 넘겨서 하다 보면 끝부분 조금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 차이 나는 부분을 놓으면 여기 우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쫙 이렇게 잘 다려주신 다음에 차이 나는 부분을 잘라주세요. 차이 나는 부분 잘라주시고 두 안단하고 몸판하고 소매가 달기 전에 스티치로 한번 쫙 이렇게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소매를 달 거예요. 자, 소매를 다는데 소매를 달 때는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셔링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패턴에 보시는 것처럼 끝부분과 여기 부분에 낫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낫지와 여기 어깨랑 연결되는 낫지가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끝과 끝을 샤링을 딱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옷담수로 박아가지고 샤링을 당기다 보면 지금 레이스가 걸려지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잘 안 당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송곳이라든지 지금 손가락 가드 같은 경우로 이렇게 뚝뚝뚝뚝 밀면서 주름을 잡아주세요. 한 15cm 정도로 이렇게 여기서 끝과 끝을 15cm 정도, 6인치 정도로 셔링을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소매 옆에를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소매를 달아줄 거예요. 몸판하고 소매를 쫙, 셔링 여기 어깨와 맞춰서 소매를 쫙 달아주세요. 와우! 끝!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만드는 순서, 지금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만 하시면, 밑단도 마무리 안 해도 돼, 소매 끝부분도 마무리 안 해도 돼, 굉장히 편하게끔 하실 수 있고, 나는, 소매가 너무, 과한 게 싫다, 너무 과하다 라고 하신 분들 조금씩 응용하셔서 패턴을 뜨셔서 아니면 패턴에 뜬 걸 가지고 응용을 하셔서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늘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에게 옷만들 정석의 레이스 원피스를 설명을 드렸는데 패턴편은 이번 주에 내일이나 내일모레 올라갈 거예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패턴편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자수 레이스 원피스를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봤어요.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다시 예쁜 옷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